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요. 먼저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여파를 제대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이키 실적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는 GTC가 개최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AI 컨퍼런스인데 젠슨 황이 기조 연설에 나서게 되고요. 그래픽 분야에서 1,400여 명의 연사들이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월의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동결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 준비율은 인하가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LPR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에 따른 중국 증시의 영향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해외 입국 접종자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선 재개의 속도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요. 고유가는 여전히 항공업종에게는 부담입니다.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2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즉시 상향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